발빠르게 IT 하드웨어 뉴스 소식을 전하는 쾌전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QM 볼타고요. 뉴스의 일부는 루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미삼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의 출처는 저희 하드웨어 뉴스 게시판이고 정보의 신뢰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 갤럭시 S22 대공개. 삼성하면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대기업 오브 대기업이죠.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에 맞서서 안드로이드 진영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어쨌든 지난 2월 10일 새벽 0시 드디어 삼성의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2가 공개됐습니다. 언팩 행사에 나타난 모델은 일반 플러스 울트라로 전작의 모델명 이 라인업들이 그대로 계승이 됐는데 그 중에 울트라가 노트를 계승하는 포지션이라 상당히 흥미로워요. 이 언팩 행사에서 공개된 울트라의 네 가지 특징을 제가 좀 추격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최초의 4나노 AP, 두 번째는 노트를 계승하는 S펜 탑재, 세 번째는 엄청나게 강력해진 카메라, 그리고 마지막이 돌아온 베이퍼 챔버입니다. 사실 4나노부터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피셜로 이 스냅드래곤 A Gen 1이 탑재된다, 뭐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된다 이런 말들이 루머로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언팩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AP에 대한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어드밴스 4나노 AP라고만 기재가 돼 있었는데 이 새벽에 해외 리뷰어들이 언박싱하면서 영상을 공개했고 그 영상에서 루머가 기정 사실화가 되었습니다. 해외 모델들은 엑시노스 2200이 들어가고요. 국내 모델은 스냅드래곤 8젠 1이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됐어요. 한마디로 루머가 기정 사실이 된 건데 뭐 어떤 AP가 들어가든지 크게 달라진 상황은 아니었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S펜. 그러니까 예전에 노트에 들어가 있던 S펜. 이 갤럭시 라인업에서는 S펜이 제공이 안 됐었거든요. 처음으로, 최초로 갤럭시 라인업에서 S펜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트가 지난 2년 동안 출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펜을 쓰고 싶어도 노트가 안 나오니까 매장 가서 구입하려고 해도 없잖아. 이런 상황 많았는데 이번에 그 잠재 수요가 울트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그냥 갤럭시 스마트폰 사고 펜이 없으니까 이 탭을 사서 같이 쓰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니즈가 그냥 울트라 하나로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강력해진 카메라. 아, 이건 뭐 언팩 행사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들 카메라 이야기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우리 카메라 어때요? 개좋죠? 개쩔죠? 이렇게 다 써버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야간 촬영에 개선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 개선은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에서도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역광을 조절하는 신기술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반이나 플러스가 아니라 울트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돌아온 베이퍼 챔버. 여기서 AP 이야기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갤럭시 AP 아이폰보다 많이 후달리죠. 많이 구리죠. 그런데 마니아 입장에서는 이 삼성의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가 나오면 이번에 AP 성능 얼마나 올랐어요? IPC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번엔 발열 잡았나? 이번엔 개같이 안 뜨거워요? 이거부터 궁금해하는데 그래서 삼성이 이 쿨링 솔루션을 강화하기 위한 베이퍼 챔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퍼 챔버에 팀을 발라서 이 스마트폰 내부에 구조적으로 만든 거예요. 효율적으로 열 전달을 돕기 위해 쿨링 솔루션을 보강했다라는 건데 사실 좀 칭찬할 만한 변화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P 성능 개선으로는 도저히 아이폰 못 잡겠으니까 발열이라도 잡아보겠다는 건데 좀 잘 됐다 싶으면서도 좀 안쓰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팩 행사라는 게 여러분 스팟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는 시점이거든요. 이때 우리 AP 이렇게나 올랐어요. 이렇게나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발열 어때요 여러분? 발열 좋아졌어요. 이제 여러분 안 뜨거워요. 이런 것만 어필하고 있는 게 씁쓸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디자인과 스펙. S21의 컨투어 컷 디자인이 일반과 플러스는 유지가 됐는데 울트라는 바뀌었어요. 이것도 삼성이 급난후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S21의 이 컨투어 컷 디자인이 뭐였냐면 카메라 렌즈와 이 네모난 사각형 라인이 일체감 있게 적용이 돼서 보기 약간 깔끔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울트라 같은 경우는 그냥 카메라 렌즈만 덩그러니 툭 튀어나오는 일명 카툭튀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클래식하고 심플하다는 거고 나쁘게 말하자면 그냥 뭐 카툭튀예요. 네. 뭐 카메라 성능의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카메라 렌즈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펙
거의 뭐 똑같습니다. 뭐 메모리 똑같고요. 뭐 저장 공간 거의 똑같고 크기, 무게, 심지어 암페어까지 일부 모델은 그냥 다 똑같습니다. 사실 본인들도 스펙에서 큰 변경점이 없으니까 그냥 언팩 행사 내내 카메라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카메라 무쇠도 아니고. 네. 뭐 어쨌든 갤럭시 소식 전달해 드렸는데 한간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갤럭시는 짝수가 진짜다. 짝수가 진탱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또 적중을 할지 이번 S22에서 적중을 할지 좀 기대가 되고 나쁘게 말하자면 이번에 그 국내판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활용 드래곤 개같이 부활해서 그 엄청 뜨거워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잠깐 얼린 다음에 꺼내서 빅벤치 돌리면 점수가 더 나오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 갤럭시 좀 안 좋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고 볼타 이 새끼 너 앱등이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갤럭시 써요. 아이폰이요? 그건 개같이 비싸서 못 써요. 무슨 스마트폰 가격을 노트북을 받아먹고 있어. 개새끼.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인텔 TSMC 3나노 노드를 통해 14세대 CPU 출시 가능성. 아,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여러분. 인텔은 유일하게 아키텍처랑 칩을 찍어내는 요 두 가지를 같이 하던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MD나 엔비디아 이런 데는 아키텍처는 지들이 개발할 줄 몰라도 그 칩을 찍어내는 건 자기들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TSMC나 삼성 이런 데 맡겨가지고 실제로 칩이 양산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인텔은 지들이 개발하고 막 푹치고 장구치고 칩 찍어내고 막 사골 노리고 소켓 놀이하고 아 이건 아닌가? 어쨌든 공정 미세화까지 같이 진행하던 파운더리 겸업해서였는데 인텔이 TSMC의 기술력을 당해내지 못하고 드디어 항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CPU 수주를 TSMC에게 맡기게 된다는 거고 이 14900K 있죠? 요거는 인텔 공정이 아니라 TSMC의 외주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인텔이 저 TSMC 찾아가가지고 아 선생님 저희 CPU 잘 좀 부탁드립니다. 3나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러고 아리가또를 하고 있다. 요런 루머입니다. 지금 웹상에 떠든 루머로는 TSMC가 3나노 파운더리 시장 싹 쓸어갔다. 다 잊혀먹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회사 말고 지금 3나노 수주를 받아줄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애플의 아이폰도 이 회사가 찍어주고 있거든요. 대단한 회사예요. 그리고 인텔이 이 3나노 수주의 경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아마도 칩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TSMC만 찍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향후 칩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좀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인텔의 14나노가 얼마나 울고 먹었습니까? 인텔이 스카이레이크 아키텍처로 4코어 8스레드를 대체 몇 년간을 냈어요? 독점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소식이기도 해요. 결국 삼성 파운더리가 빨리 TSMC의 이 싸다구를 멱살을 한번 잡는 거를 봤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뉴스 라이젠 7000번대 라파엘 루머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차세대 라이젠 드디어 7000번대가 출시될 것이라는 관련 루머인데 CS2022에서 발표된 내용과 현재까지 알려진 루머들이 종합된 기사였어요. 요약하자면 완전히 새로운 젠4 아키텍처 당연히 뭐 IPC 개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6나노 IO 다이와 TSMC의 5나노 공정 노드 사용 이제 모바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집적도가 높은 그런 공정들이 데스크탑 CPU에서도 만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LG의 1718 소켓 그러니까 AM5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무법이라 여러분 개빡치는 사항들 많았죠. 이제 안녕입니다. 인텔처럼 LGA로 변경이 되니까 요건 좀 희소식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 DDR5 지원 같은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흥미로운 부분을 이 기사에서 꼽아본다면 RAMP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메모리에 SPD 프로파일에 이 값을 심어서 내부에 심어서 이 클럭을 원클릭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저희가 시장에서 XMP라고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AMD가 한때 배알이 약간 꼴리니까 우리도 만들 거야. 우린 AMP야. 라고 이렇게 내놓은 적이 있어요. 제논 젠2 때가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뭐 제논 젠2 메모리 오버클럭 얼마나 됐나요? 개같이 안 됐죠? 네. 결국 시장에서 흑역사로 자리가 잡혔고 다시 용어적 통일성의 XMP로 굳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7000번대에서는 AMD가 RAMP라는 걸 들고 나와서 자 봐라! 이번엔 XMP를 완벽하게 대항하겠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우리 메모리 오버클럭 좀 된다! 호환성도 좋아졌다! 이런 거를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시장 장악력 가져가겠다. 뭐 그런 뜻으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명 라파엘, 루머로는 그래요. 16개의 코어랑 32개의 스레드를 가진 CPU가 나올 것이다. 근데 최근에 인텔이 이 코어랑 스레드 구조를 바꿨죠. 빅리틀 구조로. 그리고 루머로는 인텔의 다음 세대에서는 뭐 24코어, 뭐 그 이상의 코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사의 코어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AMD도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머가 바뀔 수 있어요. 16코어 32스레드보다 더 많은 코어를. 리서수 박사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니까 뭐 만나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경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능. 뭐 AMD가 유일하게 제공했던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에서 성능을 저희가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는 없겠지만 주요하게 볼 수 있었던 거는 올코어로 5GHz 부스트 클럭이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은 사실 자기네들이 어떤 발표회라서 유리하게 나오는 법이라 그걸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대. 부스트 클럭만큼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런 전망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 CPU 시장. AMD가 인텔의 시장 지배력에 금이 가게 만들더니 지금 뉴에그에서는 베스트5, 인기 베스트5, 판매 베스트5에 4개가 라이젠인 상황이에요. 그 중에 한 개가 유일하게 인텔의 12700K인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기 순위 5개 중에 4개가 라이젠이다. 그것도 이미 출시된 지 16개월이나 지난 CPU라는 거죠.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시장을 이렇게 꽉 잡고 있다는 거. 결국 지금 쫄리는 건, 후달리는 건 AMD가 아니라 인텔이어야 되는데 앞으로 나올 CPU에 대한 루머나 소식, 이런 썰들, 웹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인텔은 비교적 조용하고 AMD가 공격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뭔가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걸 자꾸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고 있다는 거죠. 리사수 박사가 진짜 대단하긴 대단해요. 비싸수 괜히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닌가? 인텔이 후달리는 건가?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뜨거운 소식은 역시나 삼성의 갤럭시 S22 관련 소식이었는데 이걸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저희가 어떤 사이트입니까? 벤치마크 전문 사이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S22가 나왔는데 벤치마크를 할까요? 안 할까요? K사전 사무실에 S22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